엔데믹 시대 미래 준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의 미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2022년도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봤고요. 이 다양한 키워드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미래 준비에 관한 키워드만 따로 뽑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NFT라든가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것을 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미래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런 키워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면역이 중요한 시대에 이런 건강과 면역에 관한 정보, 경험 이것들을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파이어족을 꿈꿀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나한테 기회가 과연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100세 시대가 맞죠? 유엔이 정한 100세 시대의 기준을 봤더니 65세까지는 청년이고 79세까지 중년으로 보고 있어요.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중년까지 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비 어떻게 될까 봤더니 부부 기준으로 243만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55세에 은퇴를 합니다. 나머지 45년 동안 필요한 은퇴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250만 원씩 12개월 45년 동안 했더니 14억 4천만 원이라는 그런 자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필요한 것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 시간, 돈, 친구. 이 네 가지는요,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친구와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건강하고 시간도 충분하고 친구도 많은데 돈이 없어요. 뭔가 재미가 없겠네요. 지금 젊은 층은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이어죠. 40세 이전의 은퇴가 목적입니다. 중장년층은 어떤 노후 준비, 그리고 자식에게 좀 물려줄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노후 생활비 아까 제가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죠? 14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이 14억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픈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은 절반가량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저자이신 마이런 맨스 박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시점에 아프다가 보내면은 참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좀 우울하겠습니까? 아무튼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속에서 14억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노후 자금 14억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한 그런 시간인데요. 이것을 법칙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 법칙은 72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누가 법칙을 세웠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로그 함수라든가 복잡한 그런 산식을 활용해서 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현재 지금 정기예금이 한 2% 정도 보고 있고요. 72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억 있다고 했을 때 1억이 2억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36년. 네, 좀 어렵겠죠. 내가 그럼 7억 있다라고 할 때 내 노후 자금 14억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6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모인 수익률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자, 높여보겠습니다. 10%로 가정해 볼까요? 7.2년이 걸렸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0%의 수익률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면 됩니다. 수익률이 높은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외환 등등. 그래서 얼마 전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영끌해서 이것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뉴스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울해하는 영끌족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예,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뭔가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위의 자산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제로섬 게임이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는 따면 누군가는 잃는다. 이건 게임의 법칙이죠. 부동산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수익을 봤으면 누군가는 이게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으로 뭔가 손해를 본 것이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우리 다 같이 유익한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 후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월 250만 원의 노후 자금, 그래서 한 14억 정도가 될 텐데요. 자, 그럼 우리 14억 이 목돈을 만들지 않고도 뭔가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만 나오면 어떨까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나오고 또 상속까지 된다면 어떨까요? 예,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후자금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시스템적인 소득이라고요. 자산소득이라고도 하고요. 권리소득,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소득은 내가 잠잘 때도 나는 그런 소득이죠. 자, 우리 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소득. 어떤 것이냐면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아르바이트, 긱소득. 긱소득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임시직적인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라든가 이런 분들이시죠. 이것과 반면에 자산소득, 권리소득이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배당, 연금소득, 로열티 수수료, 저작권, 그 밖의 권리소득들 말이죠.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왼쪽의 노동소득은 한시적인 캐시플로우, 내가 일을 할 때만 나오는, 자, 그리고 오른쪽의 자산소득은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플로우, 시스템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가치투자의 기재,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은 소름 끼치는 얘기지만 맞는 말이죠. 대부분의 노동소득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소득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노후자금 250만원이 매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0억 이상의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 설계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어떤 거냐면 노령층에 있어서 일정 나이 이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출 상품인데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적인 그런 돈으로 매달 매달 받아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 나의 연금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부모님으로 받든 재산 상속이 사실 가장 좋죠. 네, 할 수만 있으면. 자, 이것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기적인 어려움, 그리고 공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수익의 한계가 될 수가 있고요.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주택연금은요, 내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40년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받는 상속이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것은 희망사항이죠. 그분들의 노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매달 40만원씩 불입하는 연금이 있다고 봤을 때 왼쪽에 개인연금, 그리고 오른쪽에 특별한 연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인연금은요, 이런 겁니다. 40만원씩 20년간 불입을 하고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 동안 월 50만원을 수령한다. 그럼 도표를 보시면요,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40만원씩 불입하고 60세부터 40년 동안 50만원씩 수령한다.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20년간 불입하고 40년 동안 받으니 괜찮죠. 40만원씩 불입하는데 50만원씩 받으니 괜찮아 보이시죠? 예,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비가 안 되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60세부터 받는 50만원의 돈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요? 예, 20년 후에 50만원의 가치는 약 5만원 정도, 물가상승률 따지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한계는 중도해지 시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40만원은 보험회사의 귀족이 돼서 보험회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특별한 연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금은요, 40만원씩 5년간 불입을 하는데 5년 후에 월 500만원씩 연금을 평생토록 수령하고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40세부터 45세까지 5년 동안 40만원을 불입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45세부터 500만원씩 매달 수령을 하고요. 평생토록 받는데 내가 그 이후에는 상속까지 자식에게 되는 이 상품 괜찮은가요? 자, 왼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 상품은 그야말로 대박인 상품이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품에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유지하실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해 오셨습니까? 일상적으로는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우유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을 위해서 드셨죠. 또 영양제도 사서 드셨을 거고, 홍삼이라든가 또 뭐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먹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 유지 방법을 다르게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계 최고의 영양제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건강한 화장품으로, 건강한 생활용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약 40만원 정도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건강 유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런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경험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정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입하시겠습니까? 소개도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왼쪽에 있는 연금은 노후 대비에 부족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특별한 연금은 노후 대비에 충분할 수가 있겠죠. 이 연금, 이 특별한 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비즈니스인데요. 유산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유산화는요, 세계 최고의 과학적 영양제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나오는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 유지한 건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소중한 우리 지인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이 영양제는요,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애용하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우선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요, 건강하길 원하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께 공유와 연결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과연 유산화 어떤 것일까요? 궁금해지시나요? 예, 유산화는요, 회원 직접 판매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앤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호텔 대신에 굉장히 에어비앤비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차가 있는 사람과 차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우버. 저는 해외에 가면은 반드시 우버를 활용합니다. 택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떤 맛집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제 이 맛집들을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달음 인증을 통해서 시켜 먹었습니다. 쿠팡 이츠를 통해서 시켜 먹었죠.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해서 확진자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료 문자를 제공했어요. 이 무료 문자에 정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멤버십이 생겼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다 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래서 카카오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편리하게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에서 선물하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카카오 보험, 카카오 뱅크, 카카오 증권,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바퀴가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뭐 하는 모든 소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런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라고 하죠. 이것이 필요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수많은 기업들, 바로 플랫폼 기업이고, 이 플랫폼 기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7군데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면역과 건강이 필요한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누가 연결시킬까요? 대기업이 연결시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한 소비자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이 플랫폼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개인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달음 인증은요, 수많은 맛집들을 소비자와 연결시킵니다. 카카오는요,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자와 연결시켜요. 연결의 대가로 돈을 버는 기업, 바로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 세계 최고의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그런 제품들인데요. 누가 생산하냐면은 세포과학을 통한 세계 최고 영양제를 생산하는 유산화가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있겠죠. 지금은 영양제 하나 정도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처럼 건강이 필요한 시대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연결시키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로 누굴까요? 만족한 소비자. 그래서 이 만족한 소비자가 연결시키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만족한 소비자가 바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산화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소비자들 있죠. 이 소비자들도 만족하겠죠, 그죠? 제품이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또 누군가에게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한 소비자로서 공유한 누구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연결하는 기업, 쿠팡을 한번 들어볼까요? 쿠팡은요,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쿠팡은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연결시킵니다. 미니 블렌더를 여기서 사봤어요. 너무나 싸고 제품이 좋아서 이것을 저는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한다고 볼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보세요. 자, 상품 공유하고 캐시받기, 다양한 SNS 통해서 블렌더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는 구입을 하겠죠. 자, 무엇을 한 겁니까? 저는요, 쿠팡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제 친구에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공유한 상품을 친구가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을 1%를 돈으로 적립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개념과 똑같죠. 제가 쿠팡과 소비자를 연결시킨 대가로 1%의 쿠팡 캐시를 돈으로 받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쿠팡은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소비자가 이 공유를 했을 때 이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쿠팡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쿠팡 소비자는요, 공유를 통한 연결의 대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최대 1%, 한 달에 5만 원의 그런 적립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유선화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소비의 경험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연결의 대가로 무려 35%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쿠팡은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설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리스크를 아는 채. 그러니 수익은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될까요? 쿠팡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산화 플랫폼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유산화라는 제조회사는 오로지 제품 하나만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생산과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마케팅을 누가 합니까? 예, 바로 만족한 소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바로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한도 내에서 35%까지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쿠팡은 재작년에 시작했다면은 유산화는 이것을 30년 전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연결과 공유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은 레스토랑, 여러분 사진 찍어서 인스타라든가 SNS로 공유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요,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에서 건강을 위해서 프로호라바누 C300이라는 제품을 즐겨서 먹습니다. 이것은 염증에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저 좋은 효과를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도 이 제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친구는 이 링크를 보고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했죠. 이 매출에 대한 기여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공유와 연결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네, 그런 일이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산화가 좋은 것은 상품 링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째로 제 친구에게 공유했다고 볼게요. 그럼 제 친구는 여기에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본인이 필요한 제품들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서 구매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주입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에게 캐시백을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친구가 먹고 좋아졌을 때 그 친구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또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여한 사람 누굽니까? 그 친구. 그리고 또 누구요? 저요. 왜? 제가 친구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면 그 최종적인 소비자는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소비가 일어났을 때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좀 그림으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이렇게 이 제품을 먹어보고 체험했을 겁니다. 제가 이 체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만약에 한 달 내에 두 명에게 공유했다라고 볼게요. 첫째 달은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봤더니 두 명이 공유를 받았네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총 누적 숫자는 3명이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 달에 이 저한테 공유를 받은 두 사람이 똑같이 두 명에게 공유했다면 네 명이 새롭게 공유를 받았고 합쳐서 7명이 전체 이 공유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먹고 쓸 것입니다. 그 다음 때를 보면은 8명이 추가적으로 생겼네요. 총 해서 15명이 이 정보를 공유받고 쓰고 하게 될 것입니다. 4개월째 31명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숫자에 어떤 뭐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달부터 한번 볼까요? 5개월째, 6개월째,
7개월째 255명까지 늘어났는데요. 8개월째는요, 511명. 9개월째는요, 어마어마하죠?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10개월째는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2047명, 11개월째는요, 4095명. 이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은 뭐예요? 두 명에게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수천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그 바로 놀라운 배가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정보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연연대라고 하면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이 공유와 연결의 대가로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왜? 매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겁니다. 만족한 소비자 누구든 또 다른 누군가를 연결시키면 스스로 플랫폼이 될 수 있고 플랫폼적인 비즈니스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만족하면. 만족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되고 기여한 사람들에게 연결의 대가로 수입이 계속 생기는. 그래서 매달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소득이 일어나는. 아까 워렌 버핏이 말했던 잠자는 동안에도 저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어떤 멤버십이 생기고 꾸준한 소비,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한 500만 원 정도의 연금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연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이 건강을 유지할 것. 나 먼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면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셨나요? 그럼 제가 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세한 사업 강의를 본문 내용에 링크로 걸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뭐 다양한 사업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관심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신 그분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